네, 2023년 7월 11일 이정훈입니다. 북한의 김여정이가 담화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게 뭐죠? 9시간 만에 두 번이나 발표했습니다. 미군의 정찰기가 북한의 배타적 경제수역 EEZ 상공을 침범했다. 이를 반복하면 군사적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위임에 따라 우리 군의 대응 행동을 이미 예고했다. 나는 위임에 따라 이미 우리 군의 대응 행동을 이미 예고했다라고도 떠들었습니다. 그리고 뭘 얘기했는가 하면 구체적으로 미 공군 전략 정찰기가 7월 10일이죠. 5시 15분부터 1시 10분까지 강원도 통천 동쪽 435km부터 경상북도 울진 동남쪽 276km 해상 상공에서 조선동의 우리 측 경제수역 상공을 8차례 무단 침범하면서 공중정탐 행위를 감행했다 그랬습니다. 자, EEZ라고 하는 거는 우리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죠. 한 360km까지죠. 360km, 200해리니까. 그럼 EEZ는 영해냐 공해냐가 문제인데 EEZ는 공해입니다. 그래서 북한도 여러 차례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일본의 EEZ에 떨어졌다, 경제수역에 떨어졌다는 보도가 많았고, 그렇게 됐을 때 일본은 영해의 공격을 받으면 영토가 공격받은 거에 견줘서 비교해서 대응을 할 수 있죠. 군사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일본이 대응을 안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EEZ 안에 다른 나라의 비행기가 들어와도 그거는 영공을 침범한 거가 아니기 때문에 쳐다보고는 있지만 대응 그러건 하지만 그걸 침범 뭐 격추하겠다 이런 것들은 못합니다. 영공을 침범했다면 할 수 있죠. 북한은 동해에다가 EEZ 말고 군사 경계 수역인가 해가지고 우리 그 동해 원산 쪽으로 쑥 들어가잖아요. 그 들어간 걸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 그만큼 EEZ도 쑥 들어와야 되는데 오히려 쭉 빼가지고 거기에는 자기네 군사 수역이니까 허가받지 않고는 들어오지 말라라고 해놨습니다. 그건 국제적으로 인정하지 않죠. 지금 이들이 무려 435km 지역에 바다에 미국 정찰기가 나타났다. 이건 위반이다 그러는 건 바로 군사 경계 수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북한이 지금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이게 왜 이러냐 이걸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우선 머리에 떠오르는 거는 1969년 4월 15일일 겁니다. 4월 15일은 김일성의 생일이죠. 그때 미국의 EC-121, EC-121 정찰기가 일본서 이륙했을 겁니다. 그래서 함경남도를 따라서 북한 동해안을 따라 쭉 훑고 내려오고 있었죠. 지금 미군 정찰기들이 통천에서부터 대한민국의 울진까지 훑고 내려가면서 북한을 보는 것처럼 함경남도 쪽에서 해안을 따라 쭉 봤는데 북한의 영공을 침범했다 안 했다는 시비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거는 차치하고 북한이 그걸 딱 노리고 미그-15를 저공비행하면서 숨겨놓고 있다가 미국의 EC-121이 다가오니까 급속히 추격을 해서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가 격추가 됐고요. 타고 있던 31명인가가 전원 몰살을 했었죠. 그 사건은 바로 그 전에 68년도 1월 21일 날 김신조가 이끄는 특공대 124군 부대가 바로 청와대를 습격해서 박정희 목을 따러 왔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뭐 6.25 전쟁 이후 최고의 난리가 났었죠. 서울 시내가 뚫렸고 청와대가 습격을 당했으니까. 그리고 그해 가을에, 가을이 아니다. 바로 그 다음 날 미 해군의 첩보함이 미 해군 첩보함도 이 동해 해안을 따라서 북한을 늘 살펴봅니다. 푸에블로함이 일본서 나왔죠. 일본서 출항한 배인데 가다가 원산 앞바다에서 그래도 역시 이제 북한 해군이 고속정을 추격시켜갖고 포를 쓰면서 추격해갖고 멈춘 다음에 멈추니까 올라타고 전원 납포해갖고 이제 함장 이하 몇십 명을 붙잡죠. 그리고 그 배는 지금 평양 대동강에 전시해놨습니다.
전쟁이 나니 아니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그때 미국이 이제 푸에블람 사건 이후에 북한을 때리겠다고 엔터프라이즈 항공모함 끌고 오고 해갖고 데프콘3까지 가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나중에 이제 북한이 유감이다라고 하면서, 김일성이가 유감이다고 하면서 그 이제 체포했던 푸에블람 승조원 한 명인가 두 명은 교정과정에서 죽었을 거예요. 돌려보내죠. 그래서 일단 넘어가는데, 또 그해 10월 달에 북한이 특수군 부대를 경상북도 울진하고 강원도 삼척으로 침투시켜서 해방구를 만들죠. 68년도가 아주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이 6.25 전쟁 이후 가장 큰 위기. 그리고 나서 이제 해가 바뀌어서 69년이 됐는데, 미국 정찰기가 동해안을 따라 비행하다가 북한 미그15가 쏜 공대공 미사일을 맞고 추락해서 또 난리가 납니다. 이 사건을 연상시켜요. 김여정이가 떠드는 거는. 여기서 주목할 게, 여정이가 뭐라 그런가 하면, 나는 위임에 따라 우리 군의 대응 행동을 이미 예고했다. 나는 위임에 따라. 이 위임이 뭔가 하면은, 2019년도에 하노이 노딜이 있었죠. 그리고 한 번 더 트럼프가 정말로 자기를 버린 건가 확인하기 위해서 판문점에서 만나자고 해서, 그때 문재인이가 쫓아 들어가서 뭐 억지로, 근데 두 사람 다 트럼프하고, 김정은이는, 아, 쟤는 빼고 해갖고, 빼고, 회담 끝난 다음에 나오니까 이제 밖에 기다리고 있던 문재인 씨가 쫓아가서 뭐, 아하하, 아주 그냥 무골로인처럼 악수를 하고, 삼자회담 했다! 뭐 그런 자랑질을 했지만, 웃기는 에피소드를 만들었는데, 그때 판문점에서 만났을 때도 역시 트럼프가, 너! 만나는 주지만 네가 핵을 없애지 않았기 때문에 노고하고 노딜을 만들어버리죠. 이렇게 노딜을 만들고 온 다음에 김정은이가 이제 이 트럼프와의 회담을 중재했다고 보니까, 트럼프한테는 겁이 나서 뭐라고 못하고 중재를 했던 문재인한테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죠. 그래서 삶은 소대가리, 특등 머저리, 뭐 이런 비난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 남북 문제는 자기가 아닌 여정이가 한다 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자기하고 직접 문재인이가 만나서 9.19 군사합의를 하는 평양 정상회담도 하고, 그전에는 판문점 정상회담도 했습니다. 근데 완전히 이렇게 당하고 나니까 이제 창피하고 두려워서 여정이한테 떠났기 때문에, 김여정이가 그래서 자기가 지금 나는 위임에 따라 우리 군의 대응을 이미 예고했다 하는 건, 나는 이건 김정은의 지시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미국 전략정찰기가 동해의 EEZ, 인민군 북한의 EEZ를 침공했다, 반복했다, 군사대응에 나서겠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도 일본의 EEZ를 향해서 숱하게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EEZ를 향해서도 쏜 바가 있습니다. 그게 언젠가 하면은, 연도가, 날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올해 같은데, 북한이 쏜 미사일이 우리 측 들어왔었죠. 그래서 울릉도 쪽에서 경계경보가 울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영해는 12해리까지니까 한 20몇 킬로, 그러니까 영해는 벗어났지만, 그리고 또 200해리의 EEZ가 있잖아요. 울릉도까지. 그 EEZ에 떨어졌어요. 그때 우리는, 우리 당국은 우리 영해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넘어갔지만, 속초 앞바다 50km에 떨어졌으니 우리 EEZ에 떨어졌죠. 그때 우리 군이 군사적인 대응을 안 했습니다. 근데 북한은 자기 EEZ에 이게 나타나니까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 이겁니다. EEZ와 또 하나 헷갈리는 게, 아디즈라고 합니다. 거기 한국 거면은 카디즈, 코리아를 붙여서 에어 아이덴티피케이션 존, 그러니까 방공 식별 기록입니다. EEZ는 바다에 선포하는 거고, 아디즈라고 하는 거는 각국이 하늘에 선포하는 겁니다. EEZ와 아디즈가 비슷하긴 한데, 그 긋는 지역이. 그러나 똑같지는 않습니다. EEZ는 우리 그 영해를 따라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카디즈는 직선으로 긋기 때문에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아디즈로 들어오는, 식별이 되지 않은, 나는 누구요 하고 밝히지 않은 비행기가 들어오면 우리 공기가 떠서 확인을 하죠. 그런 아디즈를 우리하고 일본은 운영하고 중국도 그걸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북한은 그건 안 해놓고 군사 경계 수역을 해놓고 나서 그거를 지금 EEZ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좋습니다.
북한이 이제 이런 얘기를 김여정에 자꾸 떠드는 거는 지난번 천리마 1형을 발사했다가 그게 추락했고 그 위성체하고 2단을 우리가 건져 올려서 분석을 했습니다. 합참이 너무 북한을 우습게 발표를 해서 문제긴 한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문제가 된다고 제가 방송을 했었죠. 북한은 그런 망신과 지금 미국이 계속 저렇게 정찰을 하는 거에 대한 것에 대해서 계속 허용하게 되면 자기네가 밀리게 되죠. 밀리다 보게 되면 어느 순간에 겁을 먹게 됐고 겁을 먹게 되면 무너집니다. 그런 걸 두려워해서 아마 군사적 대응을 할 것 같아요. 뭐 미사일을 쏘거나 직접 미군기를 맞출 수도 있겠죠.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상당히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 수 있죠. 통킹만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미국이 참전하기 전에 그러니까 통킹이란 게 동경만입니다. 동쪽에 있는 동경만 한자로 쓰게 되면 베트남 동해 쪽에 미국의 함정이 접근했는데 베트남 쪽에서 자기네를 침범했다고 해서 공격을 하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미국이 때리면서 베트남전에 참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킹만은 미국이 유도했다 안 했다 그러는데 군사적으로 원래 할 때는 우리 운양호 사건이라 그래서 일본이 우리를 국교를 맺자라고 하기 위해서 조선 말에 1860몇 년이죠. 68년인가요? 7년인가? 운양호로 하는 군함을 우리 강화도하고 요 경기도 사이로 통과시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조선수군이 포를 쏘고 하니까 같이 포를 쏘면서 우리를 박살내고 나서 이 싸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담을 하면서 한국, 조선과 일본이 국교를 트는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죠. 이렇게 군사력이라고 하는 거는 막상 싸우는 데 쓰기도 하지만 상대방한테 쭉 이렇게 위협적인 비행이나 항행을 하면서 자극을 하게 되면 거기서 군사 대응을 하게 되면 그걸 유도하는 면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핑계로 빵 때려가지고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 작은 전쟁이 이때 그때 강화도 싸움이었죠. 조선군이 박살이 나죠. 그래서 일부 그런 전쟁을 끝나고 나면 전쟁을 끝나기 위한 작은 전쟁이지만 평화조약 또는 뭐 강화조약을 맺으면서 쪼지면서 이제 너랑 나랑 안 싸우니까 국교를 트는 거야. 근데 국교의 조건은 이거야 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이 북한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대화는 너의 핵 없을 때까지는 핵을 없앨 때까지는 안 해라고 하면서 군사적으로 계속 압력을 넣는 거예요. 압력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북한이 저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대응을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하는 거죠. 이거 똑같은 것이 남중국해에서 미국이 중국이 선포한 무인도에다가 선포한 그 12해리 영해를 인정 안 하고 막 통과하니까 중국이 나오면서 미중 간의 군사적 해군 대립이 있다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죠. 그래서 계속 중국을 압박해서 중국 경제를 추락시켜가지고 중국과 미국과의 힘의 차이를 보이면서 다시 위계질서를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 뭔가 하면은 지금 북한이 말려들고 있다라는 거고 이제 미국이 옛날처럼 이시 완투안이 격추된다라 그러면은 그때는 미국이 개입을 더 이상 안 했는데 통킹몽 사건 때는 바로 전쟁으로 갔어요. 미국은 두 가지 선택을 다 할 수가 있죠. 저는 대한민국 군도 우리도 정찰 자산이 많으니까 동해와 서해를 훑으면서 우리는 지금 이 휴전선 이남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쫙 북한 V자 형태로 서해하고 서해는 부담스러우면 동해를 따라서 같이 정찰을 하라는 거예요. 해야 됩니다. 그럼 북한이 이제 뭔가 할 때 그때 기회를 봐서 북한을 두들겨야죠. 두들기면서 그게 뭐 북한을 바로 평양을 때리고 큰 전쟁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우리를 위협하는 게 있으면 싹 피한 다음에 고개를 탁탁 때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작은 힘겨루기를 하면서 이제 강화도 조약이라는 게 강화도를 놓고 일본 운양호하고 조선 그 포병들하고 전투하다가 끝난 전투죠. 그것만으로 수교가 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선을 나중에 일본이 잡아먹고 마찬가지로 우리 북한도 그렇게 다뤄야 됩니다. 지금 북한이 미국이 주도하는 이걸 군사력을 이용한 압박. 옛날 같으면은 거함 거포주의라고 해서 큰 배를 끌고 가서 상대방을 슥슥 바다에 다니면서 겁을 줘갖고 대응하면은 박살을 내갖고 야 강화조약 맺자라고 하면서 수교를 하면서 뭐 자기의 시장으로 삼거나 나중에 식민지로 삼고 했는데 바로 그런 걸 우리도 해야 돼요. 여정의 반응은 미국의 압박이 먹히고 있다는 거고 또 우리도 그러한 북한 동해 서해 쪽으로 우리의 정찰기하고 우리 해군 첩보 함대를 넣어서 쫙 북한을 계속 지켜보고 그 다음에 뭐가 하게 되면 바로 대응을 하고 그러면서 북한을 이렇게 하나씩
이제 힘에 의해 차이가 났으니까 끌려오는 거죠. 북한이 핵이 있든 없든 해보는, 하는 겁니다. 그게 인게이지먼트라고 하는 전략인데 이걸 우리도 해야 된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